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앞에서 잠깐 NHN 에듀 김상철 부대표님께서 소개를 하셨는데요. 유명현 리얼티칭 대표이사입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자기계발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원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학원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할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이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온라인 테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리얼티칭 유명현 대표라고 합니다. 자, 왜 리얼 티칭 티솔인가? 그러면은 왜 많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 중에 영어 그리고 테솔을 하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 참여해주신 몇몇 분도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속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잠깐 앞에서 김 부대표님께서 소개시켜드렸다시피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으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리고 정부 과제를 받아서 온 아주 이렇게 업계에서 리딩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현지에 오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라는 곳이 모든 기술과 그런 혁신이 시작되고 또 끝나는 지점이잖아요. 이렇게 와서 좀 투자를 유치하거나 아니면은 뭐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세우거나 어떻게 나의 영향력을 해외에서 시작해보겠다 이렇게 부푼 꿈을 안고 오신 한국인들을 제가 많이 도와드렸었는데 너무나 저보다 백배, 천배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본인의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그 회사의 어떤 그런 비전을 이렇게 세우지 못하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 이게 언어라는 것이, 그렇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데 이렇게 유망한 기업을 키우는 것도 당장 옆 사람하고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건데 아, 그게 안 돼서 이큰 꿈을 접어야 된다니. 이거를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수 있을까? 계속 고민했어요. 왜 한국인들한테는 영어가 평생 그렇게 해결되지 못하는 숙제로 어딘가 그냥 찜찜하게 남아있고, 영어? 그러면, 아, 언젠간 해야 되는데. 영어? 그러면, 아, 그거는 내가 뭐 이번 생에는 해결 못하고 그냥 다른 거 열심히 할게. 이렇게 좀 범접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있을까? 그게 왜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원생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대물림되어야 되는 걸까?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내가 몸이 막 수천 개라도 돼서 학생들을 일일이 만나서 가르쳐 줄수 없으니까, 심지어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보다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갖춰주면 되겠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수학학원 갔다가, 뭐, 코딩학원 갔다가, 영어학원 갔다가, 뭐, 좀 있으면 뭐, 눈높이 선생님 오시고, 뭐, 과외 선생님 오시고, 어떻게 보면 밥 먹고, 잠깐 뭐, TV 보고, 저녁에 그런 시간 빼고는 선생님들이랑 오히려 같이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 오늘이 이랬고요. 뭐, 이래가지고, 뭐, 숙제는 못했고요. 이런 개인적인 얘기도 선생님들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럼 선생님들 중에 영어 전공자도 계시고, 비전공자도 계신데, 그러면은 그두 카테고리 군 선생님들에게 필수 요소 과목 지도를 해주고, 그리고 그냥 이론이 이래요. 뭐 이런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게 아니라, 아, 현장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그런 교사 강사를 양성해 줘야겠다. 양성해 드려야겠다가 아니라 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얼 티칭의 수강 대상은 영어 비전공자 아니면 전공자, 영어 학원 원장님 아니면은 뭐 지금 현직에 계신 교사 강사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아니 영어 웬만하면 전공자들이 하지 않나요? 라고 하실 텐데 지금 원장님들 생각해 보시면 비전공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정 지식이 있어서 지금 취업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도끼날을 갈아야겠죠. 계속 자신의 지식을 고도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원의 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어 습득의 이해를 또 가르쳐주고 교육 자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 핫한 트렌드가 뭔지, 아, 요즘 챗GPT4로 다 이렇게 뭐 표도 만들고 시험도 문제도 만들고 그러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로그인해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집어넣어서 어떻게 시험 문제를 만들 것인지, 그 수업 계획은 어떻게 짤 것인지, 멀티미디어 콘텐츠
콘텐츠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거 참고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활용하는 과목은 저희 카이스트 인문대 그 영어학과 교수님께서 직접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챗GPT 활용 영어 교육, 아까 잠깐 제가 언급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텍스홀 박사학위를 하신 박주영 교수님께서 또 챗GPT를 하나하나도 다 연구하셔서 이번에 챗GPT 영어 교육법까지 책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이 핫한 트렌드로, 아 지금 아이들이 어디 뭐 구글 접속해서 아니면 구글 번역기로 이렇게 쓰고, 이게 아이들이 이게 그 디바이스 사용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선생님과 그리고 학원과 또 원장님의 그런 지식 역량 고도화를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왜 리얼 티칭인가?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저희 사촌 언니가 이제 자녀 자제분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습지를 할 때 아니면 유튜브 뭐 영어 채널을 볼 때 동네 학원을 고를 때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아우, 너가 전공자니까 좀 도와줘.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학원 상담을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 난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게. 상담을 하면은 이게 전공자인 게 또 여기 업계에 있는 사람이 게 티가 날 거니까 그래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을게 해가지고 상담을 한번 갔었어요. 이 학원은 어떤 교재로 쓰는지 아니면 저 학원은 어떤 스타일로 선생님 어떻게 강의하는지 저도 이제 궁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학원만 그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상담하는지 지켜보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사촌 언니가 어떤 걸 보고 이렇게 매력을 느끼는지 뭘 보고 아 이 학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의사결정을 하는지 어디에 마음이 동하는지 동시에 제가 같이 지켜봤습니다. 자, 학부모들이 학원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 뭐 이거는 뭐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관찰한 겁니다. 상담 시 원장님의 그리고 선생님의 전문성과 실력. 그래서 왜 이 A 학원을 골랐어? 아니 그 원장님은 그냥 뭐 매출을 내기 위한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 뭘 좀 아는 사람 같던데?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신뢰감이 그렇게 생겼어? 뭐 때문에 이 사람은 좀 뭔가 아는 사람이구나. 그냥 월급 받고 아니면 그냥 이걸 사업체로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진정성이 있고 이 콘텐츠 자체를 좀 꿰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어떻게 알고 신뢰가 생겼어? 물어보니까 아, 그분이 상담을 하시는데 아동 발달이나 그런 교육학적 지식이 있더라고. 그냥 아유 저 B, C 학원은 이런 교재 쓰고 뭐 이런 시스템인데 우리 학원이 나아요. 이거는 어디 학원을 가나 듣는 얘기인데 아 원장님이 상담하실 때 좀 이렇게 신뢰감이 형성되도록 이런 특정 과목의 전문성이 좀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자녀가 있어도 학원을 보내는 그런 입장이라도 아 이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이게 제 가족 사촌 언니예요.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워딩에서 그런 교육학적인 요소가 느껴졌어? 그러니까 아 상담을 하는데 한국 일본식 교육은 문법과 어휘의 정확성에 중점을 줘서 뭐 이렇게 하지만 언어의 직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여기 한마디가 키포인트예요. 이게 언어의 뼈대인데 그래서 애들만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저도 하고 있어요. 저도 계속 실력을 쌓고 도태되지 않으려고 따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느끼셨대. 아, 이분은 계속 자기 개발하면서 도끼날을 갈고 있구나. 이 사람 되게 멋있는 사람이네. 이 사람이 노력하는 분이구나. 그러면 이거는 이거야. 이 문법은 이렇게 수업에 틀리면 안 돼. 시험에 틀리면 안 돼. 이것보다 우리 애도 이런 사람 옆에서 계속 뭔가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열정을 쏟고 이런 거를 이 태도, 애티튜드 자체를 배웠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열쇠구나. 그래, 계속 뭔가 좀 학원 운영하는 것도 조금 피곤하시고 강사 컨트롤하는 거 힘드시고 하지만 아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강제성? 아니면 계속 도끼날을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고리를 걸어드리는 게 장착해드리고 응원해드리고 계속 옆에서 같이 걸어가드리는 게 우리 리얼 티칭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희 가족이 느낀 학원에 실제 등록했을 때 영업 이익을 내기 위한 그런 전문 경영인과 내가 지금 상담을 하고 나오나? 아, 그럼 내가 그냥 원생수 머리 그냥 한 명 내 자녀 채워주고 그냥 학원비 내고 그냥 학원 보내 이러는 나의 그런 만족감? 나의 그냥 어떤 오케이 거기서 됐어. 거기서 내가 안도하려는 건가? 아니구나. 진짜 여기 원장님의 전문 지식과 기본 역량을 갖추고 있는 열정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어떤 느낌인지 계속 제가 질문을 하고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학부모들의 교육 수준이 이전보다 상향이 됐죠. 그래서 현재 학부모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본인들끼리 어떤 고민을 나누는지 제가 맘카페에 실제로 들어가 봤어요. 실제로 이 엄마들이 옛날에 GNB, 이보영의 토킹클럽, 뭐 눈높이 뭐 구몬 재능, 프랜차이즈 영어학원의 붐 시대의 키즈들이에요. 그래서 이 뭐 이분이 발음 뭐 괜찮은지 궁금해요. 이 학원의 어느 선생님은 어떤지 궁금해요. 본인이 공부해봤으니까 이게 발음에 중요한 걸 알잖아요. 학원 선생님 선택 읽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내려갈수록 학부모들도 MZ 세대들의 성향을 갖고 있죠. 사소한 것까지 같이 공유하고 그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이라도 거침없이 바로바로 표현을 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그 댓글을 달았다 보니까 저는 수업을 듣지 않아서 발음은 잘 모르겠고요. 애 발음은 제 생각에 어릴 때 영상이나 영유 다니면서 그때 얼마나 발음 모사를 해봤는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이제 기본 역량이 굉장히 상향되었다. 엄마들도 자신만의 기준으로 자신만의 경험으로 또 역량으로 어떤 학원이나 콘텐츠나 이 선생님의 발음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그렇죠. 분별할 줄 안다. 동네 학원보다는 엄마표 영어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영어 유치원이나 학원을 보내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래 내가 숙제를 좀 뒷단에서 좀 봐줘야겠다. 우리 애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나도 좀 같이 알아야겠다. 이런 좀 학구열이 강한 학부모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조금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오늘 당근 마켓에서 체험 수업 보고 다른 학원 일정도 변경해서 예약 잡고 갔는데 어디는 뭐도 없이 뭐 이렇게 하고 어디는 뭐가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때그때 비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당근 마켓 지금 쓰고 계시나요? 당근 마켓 쓰고 계신 분 혹시 계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그 물건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저기 뭐 필라테스도 바라볼 수 있고 뭐 헬스도 어디 가서 무료 체험해 볼 수 있고 이런 서비스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원도 무료 체험 1회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구도가 좀 약간 뉴노멀화 되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맘카페에서 보면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아쉬웠겠어요. 다시 한번 전화해서 이런 거 좀 물어보는 게 어때요? 아예 초연결, 그때그때 누군가의 반응이 또 누군가에게 전파되고 또 그것이 어떤 바이럴이 돼가지고 하나의 커뮤니티 안에서 그렇게 소문이 나고 그래서 정말 지혜 있게 그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 있게 민첩하게 움직이고 계속 고도화해 나가는 그런 원장님, 그런 학원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아마 위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엄마들이 선생님이나 학원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체험 수업이 뉴노멀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바로 학원 등록하고 왔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학원에서 이 책 구입을 하라는데 이 책에 대해서는 또 엄마들이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아이들이 이거를 잘 따라 하던가요? 영어 학원 같이 고민해 주세요. A라는 학원은 이런데 B라는 학원은 이렇고요. 심지어 영어 학원 선생님에 대한 대처. 그렇죠.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디펜스 해야 될까요? 굉장히 방어적인 그런 성향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제가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런 여름방학에 그럼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제 특강 교재를 선정을 하면 될까? 그리고
특히나 비전공 선생님들은 어떻게 도끼나를 갈 수 있을까? 우리 리얼 티칭에 온라인 테스트 과정도 있고 티칭 과정도 있고 그리고 컨버세이션이라고 해서 회화, 듣기, 청취 뭐 이렇게 표현 이런 것도 있는데 아 그러면 캠브리지 시리즈로 좀 이렇게 여름방학에 좀 고도화를 시킬 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특강 수업을 그리고 교재 준비하는 거 수업 준비하는 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희 리얼티칭의 선생님용 인강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고 이 저희 인강을 보시면은 특히나 캠브리지는 저희 그 업계에서 그래도 나름 이제 인정을 받으신 권주현 선생님, 권 아나운서라고 하죠. 그 아리랑 TV 그 아나운서 출신 그 영국에서 오래 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걸 직접 찍으셨어요. 그래서 아, 업계에서 일타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그냥 누가 띄워줘서 일타가 아니라 아, 이런 것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이런 면모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거를 수업을 준비하시면서 동시에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물론 온라인 테솔 과정은 그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시고 현직 대학에서 교수를 하신 분들이 찍으셨고 그 외에 간단한 티칭 스킬이나 회화 과목은 업계에서 EBS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에 몇십만 구독자를 보유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교육 방송이나 교육 플랫폼에서 인정을 받은 그런 업계의 소위 일타 강사라고 불리시죠. 예, 그 선생님들로 이렇게 저희가 콘텐츠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생님용 인강을 보시고 수업을 하시고 또 저희가 실시간으로 퀴즈가 제공돼요.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그냥 넘어가나 아니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건가 바로 그때그때 바로 컴프리헨션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 선생님들도 이 인강과 퀴즈가 제공이 되니까 수업 시간에 특히나 퀴즈 그냥 창 띄워놓고 아이들이랑 같이 풀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학원들과 차별화되는 방학 특강 영어 그리고 이 캠브리지 시리즈는 전 세계 수백만 독자들을 통해서 검증된 캠브리지사 콘텐츠이기 때문에 지금 아 막 7, 8월 데뷔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 교재를 선정했다가 아 바꿔야 되는데 이 시점에 계신 분이라면은 아무래도 캠브리지 이거 1EM 관용어구 시리즈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권해드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리얼티칭은 온라인 테솔 과정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18강좌이고요. 365개의 차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수료를 하시면 수료증이 나갑니다. 그냥 리얼티칭 수료증이냐? 아니에요. 여기 서울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교수님, 카이스트 인문대 영어 교육과 교수님, 그리고 다양한 교수님들, 한 다섯 분 정도 계신데요. 그분들이 실제로 사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사인이 직접 들어가 있는 수료증을 이제 따게 되시고요. 다음에 조금 나 이거 수료증 갖고는 좀 모자란다 싶으면 지금 챗GPT로 어떻게 독해 지문을 만들어야 되냐? 어떻게 사지선다를 타타타닥 뽑아낼까? 이런 게 좀 궁금하다. 그러면은 practical teaching skills로 가면은 실제로 실용적으로 티칭 스킬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시론을 여기서 배우실 수 있으십니다. 아, 나는 그래도 영어를 전공했지만 읽고 쓰고 말하고 이게 조금 남 보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밖으로 고백은 못 하시지만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practical English skills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뭐 일상생활에서 원어민들이 쓰는 그런 표현들, 그렇죠? 어떻게 어떤 음소는 어떻게 발음이 나서 이렇게 알아듣는지 청취도 있고요. 발음은 실제로 어떻게 해야 원어민들이 그 본연의 발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지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런 콘텐츠가 practical English skills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아 여름방학 때 선생님들이 특강을 하시려면 본인의 고도화와 학원 특강이 좀 한 번에 일석이조로 된다. 그래서 캠브리지 시리즈를 제가 권해드렸고요. 아니 선생님 아까 레벨 테스트 아니 그 퀴즈가 된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네, 수업 마치고 인강을 보시고 바로 퀴즈 풀어보실 수도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무료 레벨 테스트도 있습니다. 아, 저는 당장 수업을 이렇게 받기가 좀
부담스럽고요. 제 영어 실력이 어느 수준인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제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저희 realteaching.co.kr로 보시면은요. 무료로 진단받고 싶습니다. 라면 무료 테스트가 있죠. 네, 저는 지금 캠브리지 과정인데요. 지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티칭 레벨 테스트를 보고요. 그래서 총 13개 문항으로 실시되고요. 그래서 the motives냐, themes냐, plot이냐, character이냐 of the novel is difficult to understand. 여기서 또 답을 고르시고 okay, number two, the company is looking for candidates with okay 하고 이렇게 하고 또 넘기시고 하면은 13문항을 넘기시면은 이렇게 네, 무료 테스트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벨 테스트 결과가 이렇게 송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디엄 시리즈는 이제 캠브리지 출판사가 만들어 간 건데요. 원어민 뉘앙스를 볼 수 있고요. 이게 실제로 제가 원어민 문장을 갖고 왔습니다. 총 다섯 문장인데요. 관용어구가 10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도 아, 내 코가 석자예요. 아, 그 좀 요즘 일손이 모자랍니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자, 관용어구가 10개다? 문장이 다섯 문장이다? 이게 가능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John was on cloud nine when he aced the job interview. It was a feather in his cap and a dream come true. With a spring in his step, he hit the ground running on his first day. John wanted to make a long story short and get down to brass tacks right away. He knew he had to keep his nose to the grinding stone and work like a beaver to prove himself. 여기서 클라우드 나인 에이스 인터뷰 페더 이거는 깃털 이거는 클라우드는 구름 이거는 다 문자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런데 관용어구는 뭡니까? 내가 굳이 이거를 단어 하나를 풀어 써서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 내가 이 표현이면 이걸 뜻하는 거야 라는 무언의 약속이 성립되어 있는 이미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청자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cloud nine 기분이 너무 좋았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 구름 위를 걷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죠? Ace the job interview. 우리가 카드 게임 할 때 에이스를 갖고 있으면 그거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인터뷰에서 내가 와 인터뷰를 완전히 잘 봤다 이런 거죠. 자, feather in his cap. cap은 모자예요. 모자에 내가 깃털을 딱 꽂고 다닌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아세요? 도스토옙스키가 아버지한테 편지를 쓴 게 그게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고 싶어서 나서게 된 게 아버지 저도 모자에 깃털을 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삼류사회의 출신이다. 나는 뭔가 자랑할 것이 있다. 이게 나의 훈장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이거를 뭐 자랑하고 싶다. 이게 나한테 주어지는 표창장과 같은 것이다. A dream come true. 꿈이 실현되는 것이다. With a spring in his step.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발걸음을 걷는데 그게 막 스프링을 달아놓은 것처럼 막 펄쩍펄쩍 뛰어갔대요. And hit the ground running on his first day. So hit the ground running. 땅을 팍 치고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완전히 열심히 일했다. 이런 거죠. 열심히 처음부터 에너지 있게 일을 해가지고요. John wanted to make a long story short. 그 긴 이야기를 짧게 만들고 싶었다. 너무 구구절절 일일절일 하지 않고 딱 핵심적인 일을 간결하게 해내고 싶었다. 그래서 get down to brass tacks. brass tacks는 뭡니까? 이제 압정인 거예요. 압정은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런 아주 그 스페시픽한 자리에 딱 꽂는 거잖아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요점만 딱 꽂게 그렇게 간결하게 본질적인 일만 해내고 싶었습니다. He knew he had to keep his nose to the grinding stone. 자, grindstone은 뭐냐면요. 옛날에 밀을 진짜 우리 맷돌 가는 걸로 이게 가는데 조금만 한눈을 팔면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일도 할 수 없고 저 일도 할 수 없고 저것도 내가 곁눈을 팔 수도 없으니까 여기만
그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만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완전히 초집중을 하다. 그 work like a beaver 하면 아주 열심히 일하다. 그렇죠? 여기서는 despite feeling like a small fish in a big pond. 큰 연못의 작은 물고기처럼 느껴졌지만 정말 내가 너무 약소한 존재라고 느껴졌지만 이렇게 여기도 관용어구가 세 문장 안에 아홉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어, 문법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내가 좀 탄탄한데 그래도 뭔가 우리가 리비히의 총량의 법칙이 있잖아요. 뭡니까? 이렇게 옛날에 여러분 이렇게 나무로 된 이런 술통을 보시면 물통을 보시면 가장 낮은 그 나무대가 있는 데까지 물이 차지 않죠. 아, 내가 좀 원어민 표현이나 관용어구는 모자라. 그러면 뭔가 내 실력이 여기까지만 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좀 취약할 수 있는 영어에 너무 그런 원어민의 직관을 갖고 있지 않거나 평소에 영화나 미국 드라마를 즐겨보지 않거나 영어를 계속 고도화해 나가지 않는다면 뭔가 거기서 정체될 수 있는데 이렇게 본인의 고도화를 시키면 좋겠다. 그리고 교재를 사오셔도 좋다. 그래서 진짜 여기에 나와 있는 15개의 이런 구문들이 있습니다. 관용어구 총 8문장의 관용어구가 19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챗GPT도 놓치는 관용어구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챗GPT는 그걸 다 잡아내는지 번역을 한번 돌려봤어요. 모자에 깃든 장식, 뭐 비단처럼 열심히 일해, 코를 근심에 갖다 대고 이렇게 챗GPT로 잘 잡아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의 관용어구도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고 있잖아요. 생각도 하지 않은 채로 무의식적으로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대요. 아우 그런 건 식은 죽 먹기죠. 일손이 모자라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있다.